안녕하세요, 데라데라입니다. 오늘은 김장을 도와주러 왔답니다. 벌써부터 집 앞에 무섭네요. 아니 이놈의 집구석은 설거지를 하는 꼬라지가 없어. 여기 원폭 떨어진 곳. 아, 내 옷 좀 찾아봐. 잘 모르겠다. 귤 입장. 귤 맛있지? 너무 맛있다. 왜 허락도 안 받고 나를 둘이 쳐먹어. 개쌍놈 새끼야. 모든 영상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데라의 악의적인 편집을. 야! 착하면 착착착착 해야지! 잘린댔다고 생각하고 해! 여시같이 착착착! 여시로 안 되지! 불여시가 돼! 불여시같이 착착착! 이것도 테이프 그 케이스 껴가지고 촥! 빡 치고 이래! 네가 말할 시간에 박스 4개는 더 쌓겠다! 당당당당당! 근데 재밌다 은근 이거! 하루 정도 하는 거는 좋은 추억일 거야! 네가 어디 가서 이런 걸 해보겠어! 얘는 꼭 뭘 하는지 말을 안 해줘요! 말해주면 네가 안 오잖아! 전면선이 딱 조용해질 때가 두 개가 있거든요. 라방을 킨다든지. 3, 2, 1, 라방.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렴한 인건비로 쓰이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됐어! 150개 다 했습니다. 저기요, 집을 꼬라지를 저지랄을 해놓고 어디 간다고요? 금방 갈 건데요? 다 꺼져라. 야, 빨리 끊었으면 이거. 이거 하나 사이즈 맞게 좀 자르고 있어봐. 안 돼, 안 돼. 노트북, 노트북. 아! 싹싹 빌어. 죄송합니다, 형님의. 나 재밌는 거 보여줄까? 전명선의 탐욕의 탑이 점점 완성이 되어버려. 너 너무 좋은 친구야. 우리 친구 맞지? 아직까진 맞는 것 같아. 친구들이 손절하는 이유가 딱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김장이에요. 얘들아! 외출을 내가 몇 포기를 살까? 왜? 좀 더 하고 싶어? 쿠팡에 하나를 3,000원이면 또 하나를 사더라. 좋은 그럼 고랭지 좋은 배추는 우리. 어떡해, 어쩜 좋아. 찍었어. 친구를 잘못 만났다. 아, 유유상정. 잘못된 선택. 나 부수는 줄 알았어. 우리 그래도 한 30세트는 만들고 자야지. 안 돼, 너 씨발. 너 그거 하면 니가 무너진다. 그녀는 그녀의 탐욕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녀의 탐욕과 마주한다. 돈 벌려면 해야지. 집 사기려면 해야지.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 김장한다고 해서 왔는데 3시 21분이고요 까대기 했고 떡매, 선글라스까지 다 포장해놨고요. 전명선 씨는 아직도 깜지 쓰고 계세요. 전명선의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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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어. 웃음. 탐욕. 7시 33분 106세트 만들었고요. 이데라의 소정비결. 2022년 초운이에요. 비록 노력은 하나 도리어 성공이었다. 노력해도 운이 나빠 성공이 어렵겠다. 하지 말까? 읽어줘, 읽어줘. 재수가 없으므로 돈을 벌고자 해도 벌 수가 없다. 아, 왜 이래? 가을 바람을 만난 들꽃이라. 그 모습이 불쌍하다. 가족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비유합니다. 그만해. Good night. Good morning. 두시고요. 허리랑 무릎이 너무 아프고요. 김장을 해야 돼. 너는 내 시간 뒤 죽는다. 정장 이대라 점등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보았나? 불 당겨. 내 눈을 바로 찌잖아. 아! 저희는 점심으로 통궁찜닭. 오. 잘 먹겠습니다. 그때 공감 프로젝트에서 먹은 그 감동이 있을지. 입장.
그대로다. 너무 맛있어. 나도 찐강 마스터였어. 정직하고 정확하게 리뷰한다. 미안나. 젓가락 거꾸로 들었어 있냐? 엉뚱자 리뷰가 4,000개인데 별점이 5점이에요 저희 부부 머플러 선물 받았어요.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긴장합시다. 잘 저리고 있나요? 판매가 개시된 준몽순씨 어떠시죠 지금 실적이? 아, 첫 구매부터 스페셜 굿즈 세트가 15만원짜리가 두 세트 들어왔습니다. 4포기 정도 절이고 있고요. 양파 다 조져놨고요. 무까지 딱 썰어놨습니다. 얼굴 왜 이렇게 벌겄냐? 전망선 때문에 빡쳤나봐. 김장에 앞서서 마음을 가다듬는 명상을 하겠습니다. 지랄병을 한다. 나마스테. 스피디 퀴즈 누구 노래일지 맞춰주세요. 내거 아니야? 맞아. 메이킹. 지금 화장하고 있어. 어서 와. 얘 시어머니 컨셉으로. 자 그다음 이제. 언니 커피 드세요. 괜찮으세요 커피? 먹을만하네. 우와. 준이가 했음. 야 고생했다 수육하느라. 시험 김치 엄청. 딱 봐. 나 좋아. 당근 부부 외출. 고급 인력이라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진짜 특별히 나와줬다. 제가 아웃백 먹고 싶다고 쫄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웃백 푸시호. 코카브라이 존나 맛있어. 나나가 미쳐서 먹는 거였어. 진짜 나 믿어. 진짜 한 번만 믿어. 어저께 그 김장 믿다가 제가 오늘 화장실에 7번 왔거든요. 나는 멀쩡한데 너 괜찮아? 나는 멀쩡한데 처음 말아 해주시고요. 면 체인지 해주시고 소스 넉넉하게 주세요. 직원이신가 봐요. 이거 대파예요? 샐러리예요. 그냥 없어라. 엉뚱자. 야 완전 한국철입니다. 이거 정주 아니냐. 코리아비랑 시즌 이탈리아는 대표하는 계란 아카다노라는 치즈예요. 지방량을 섞어서 짜지 않기 때문에 포토키비. 브라우니 썬더. 영수님당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기프티콘으로 맛있는 커피. 어? 싼 것 같아. 얼굴 노래진 거 봐. 똥똥 올랐어, 똥똥. 아, 빨리. 똥똥 올랐다. 아, 나 손, 참고 있어, 손. 손 시꺼매. 아, 빨리. 빨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밖에 안 나간다고 했지. 저 진짜 똥 싸는 줄 알았어. 굿모닝.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본인의 탐욕 속에서? 안 먹었어요. 왜 자다? 너. 어머 완전 걸스 온탑이다. 앞으로 더우면 창문 열지 말고 에어컨 틀어 이 시방년아. 돈 아까워. 아! 아! 준이한테 비밀이다. 영상 올라가면 뭐 끝이지. 오늘도 집을 버린 고주. 물 찌고. 나 생리대 하나만 갖다 주라. 좋은 느낌, good feel. 잠옷 선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나 바지는 벗고 있어. 남자 밑에 시원해야 되거든. 스토리 났대. 야 스토리 찍기 다시 입어. 대여벌로 시키려고 그랬는데 커스텀이 안 되더라고요. 아, 아이. 하원이 블랙티 입장. 생크림 자탱이 입장. 엉뚱자. 밥 시켰어? 오따. 맛있겠다. 우리 지금 일어나서 양치질 세수 다 안 하고 있는 거 알지? 왜 그렇게 살아? 주말이니까. 주말이니까. 아이스 섹스. 어쌈. 야 나와. 뭉하우스 뼈김치. 신랑김치. 입장.
맛있어? 응. 좀 짜지? 좀 짜. 보쌈 올리고 우리 김치 올리고 부추 올리고 입점! 굿! 딱 좋아! 야 빨리 너가 원하는 고추 구성 얘기해봐. 떡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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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넣어줄까? 체크리스트. 왜 살아? 이 집에 오니까 비슷해지는 것 같아 수준이. 어딜 비벼 저기요. 아! 나 핀버튼도 핀버튼도 아싸. 이게 뭘까요? 엉뚱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별거 아니야. 숙박비 주세요. 필요 없고요. 일주일 정도. 여보세요? 어땠어? 문하우스 간접체험? 본인은 어떠셨어요? 제가 며칠 동안 논 것도 아니고 제가 다 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이에요. 지연 김치 배달 보쌈 김치. 김치 자연스러운 색깔이야. 이거 너무 인위적이야. 먹어볼게요. 야 끝내준다. 야 이거 입장. 나 마스 나 피어